왜? 뭐야, 뭐 했니? 널 응원하고 있는데 지금? 참, 뭘 응원해? 야, 가면이 야. 지금 입이 다 나오는데. 참, 나 진짜 원래 가면이 웃는 상이잖아. 조용히 안 해, 두피씨? 가면 바꿔야겠네. 그럼 울고 있냐? 참. 어? 도아 씨가 옆에 있는데 야, 울고 있냐? 그럼 나도 마스크 하나 주던지. 참나. 너 나중에 너 참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야, 진짜 내가 형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알았어. 참 너. 도아 씨 가고 나서 입을 다 찢어버리라니까. 당구나 자치라고. 알았어. 파이팅. 야, 너는 들어봐.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가 나 입 찢고. 네가 지면 내가 팔을 꺾을게.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할까? 어, 그렇게 하면 진짜로 나 입 찢어버린다. 야, 오늘 이만한 자세를 한번 시청자분들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제가 좀 흥분했네요. 지금 이 형들이 이 바보 형들이 야 진짜. 입이 그냥 마스크로 넘어오네요. 넘어와. 아니 야.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신데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제가 되게 자체 가렸습니다. 자체로. 근데 이렇게 가릴 수는 없잖아요. 벗고 쳐. 빨리 가. 마스크 벗고 치라고. 마스크 벗고 쳐야 돼? 어, 벗고 쳐야지. 그거 뭐 쫄려? 벗고 쳐. 개 쫄려. 어. 나 표정 관리 못할까봐. 아 빨리. 벗고 쳐. 아씨. 그리고 야 나도 좀 웃으면서 방송 좀 해보자. 뭐 내가 맨날 울으면서 방송하고 맨날 맞고 방송하냐? 오늘 나도 웃으면서 한번 보자. 시원하게 스마일 해갖고 좋잖아. 신났어 지금. 아 웃으면서 방송해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 나도 웃을 때가 있어야지. 벗고 쳐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따가 너 마이크 끼한다고. 자 여러분 나가서 자 심판은 카메라가 심판입니다 저희. 이거 쓰고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아니 오준이 분 감사합니다. 음악을 틀어주면은 아이고 음악을 틀어주면 우리가 유튜브 편집을 못해요. 자 나가서 이거 한 번만 해주고 올게요 그냥. 아 좋지. 자 15개 대 20개입니다 여러분. 그 꾸닝이라는 애 매니저 주면요. 어디 있어 이거 좀 꾸닝아 한번. 채팅 좀 쳐볼래? 그럼 얘가 야, 제가 몇인지 말해줄 거거든요. 우리 여기 화면 띄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이게 바로 띄울 거예요. 아 네. 잠깐만 그래도 꾸닝이 있어? 혹시 꾸닝? 네, 꾸닝. 예. 네. 채팅 한번 해주세요. 꾸닝. 안 들어와. 자, 뱅킹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 있다 예 찾았다 잡았다 네 자 밖에 사람들 좀 많이 응원 왔어요. 여기 밖에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네 자 미리 말하는데 채팅 조심하세요. 바로 아웃입니다. 해커야 들어와 밖에 좀 왔어요. 아 밖에들 아재들 굉장히 많아 지금. 많이 왔어요 밖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박판정 안 하지. 어 색깔 바뀌다. 스코어 잘 보이죠? 자 흰색이 쪼갱 노란색이 도아씨. 자 시작하겠습니다. 쪼갱 초구는 맞아야지. 너 이거 못 치면 지금 떨고 있다는 얘기야. 아 맞아 있어요. 이거 치는 순간 도아씨 조금 쫄리지. 뭐야 이거 오마우 치는 거 아니야? 도아씨 내가 볼 때는 뱅킹을 말도 안 되게 하고 됐잖아. 작전이야 어차피 못 치고 있으니까 작전이야. 지금 도망갈 구멍이 없어. 큐도 갖고 와가지고 원래 큐를 안 갖고 왔는데 갑자기 큐를 갖고 왔어. 이거 잘못된 상황이야 지금. 봤더니 이거는 한 5.5 대 4.5로 쪼갱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봐봐 다 쓰리쿠션이잖아. 트레이스야 조단으로 안드랍 난리나. 아 안 맞네. 안드랍 난리나요. 야 이러면서 도아씨한테 공이 떼고 야 자 여기서 사고 그냥 여기서 알다만 이거 툭 쳐도 되고 빈 쿠션 치기를 치진 않을 거야. 절대 그치? 절대 이렇게, 공부터 맞히지 이렇게 치진 않을 거야. 절대 공부터 맞히지. 짬밥이 오래됐다니까. 사고 짬밥이 내 봤을 때 그것도 세게까지는 안 칠 거야. 뭐야? 뭐 빈 쿠션 쳤는데? 절었다. 절었어. 귀엽다.
좋다. 귀여워. 나도 한 게임 치고 싶다. 나도 한 게임 치고 싶다. 자세 좀 알려주면서? 자세까지는 안 알려주고 그냥 한 게임 치는데 뭐 천천히 쳐가지고 한 시간은 치지. 아, 진짜 이거 지금 맞고 이거 거의 이거 고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지? 맞아도 흰공 와. 아 울더니 되게 잘 치네. 아 울지 마. 안 울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쪼갱아. 왜 울어? 근데 조심해야 돼. 밖에 들리니까 조심히 말해야 돼. 우린 죽었어 이제. 아, 내 표정 이런 표정 처음 본다고? 자, 투쿠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오마워시를 치네. 왼쪽으로. 아닌데? 이게 치잖아. 쪼갱아 무조건 이제 투쿠를 안 봐. 그러니까 뭐? 못 보는 거야 투쿠션을. 여러분, 야, 나 마스크 써. 나 마스크 쓰고 있어야겠다. 아, 또 열받게 하네 이것들이. 내가 웃으면 안 되니? 어? 나 그럼 가면 쓰고 있는다. 나도 내가 웃는 거 니네 못 보게. 저. 웃기면 웃겨야지. 어? 전화 찬스. 지금 전화 찬스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 어디로 쳐야 하냐고? 어디로 쳐야 되네. 오빠, 나 콩콩 좀 알려줘. 야, 960명이야? 벌써? 아, 이거 까버리지. 전화 찬스 끝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 공을 쳐서 이렇게 치라고 지금 전화가 왔을 거예요. 쪼갱아 걱정하지 마. 너도 내가 전화해줄게. 이거 못 치겠지. 분명히 5만 프로 이거 쳐. 여러분. 5만 프로. 여러분 쪼갱이. 여러분 쪼갱이 지고 있으면 제가 쪼갱한테 전화 한번 할게요. 어떤 반응이 있나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안 받나 받나. 안 받을걸? 안 받을 수 있어. 자, 무조건 다대를 치는데 제 공에 반두께 쳐서 입사각 반사각으로 이걸 잘 배웠나 봐야 되겠다. 쪼갱이 있으면 쓰리쿠션 쳤어요 무조건. 하나. 아까 전에 도화씨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뭐라고? 도화씨가? 아니 490 없냐고. 알아 큰 공. 나 들었어 대충.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느낌이 왔었어. 사람들이 빵 웃고 본인도 웃길래 아 큰 공 달라고 했나 큰 보다. 공이 없냐고. 지금 490. 이 390으로 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각이 완전 틀리지. 자 시키라우. 야 안마 했으면 한 4시간 해라. 진짜 4시간 쳤으면 좋겠다. 아 쪼갱 뒤에 공이 좋네. 아 이거 어렵다. 이렇게만 돼도 어려워 당구가. 4시간만 쳤으면 좋겠다. 이건 이런 거 잘 쳐. 타격이 좋아. 생각보다 타격이 좋아. 난 봤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친다고? 나는 작년에 치는 거 봤어. 친다고? 당첨은 좋아 일단. 아 사구 타격공 좋다니까 빠따. 빠따 좋아 생각보다. 아 저게 자연스럽게 꺾일 각도가 아니잖아. 그치 타격이 갔어야 돼. 야 떼공이다. 잘하면 양고기 사이즈인데 5시간 갔으면 좋겠네 솔직히. 야, 이것도 지금 어려워. 오시로 밀지 되네. 1000명 넘었는데 그냥. 그래도 넘네. 되네. 이거 지금 이상해. 당첨도 이상하고 각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 클레어 형 메이저죠. 아 클레어. 알았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쳤어? 잘 쳤네. 메이저 드렸어요. 자 시키라우. 야 당첨 많이 늘렸는데 얇어. 얇어? 얇잖아. 뒤로? 각도가 얇은 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각도잖아요. 그죠? 사구 좀 해설 좀 해드려야 되겠다, 여기다가. 아, 내가 좀 해줄게. 누가 또 손 들고 하는 거야? 이거 뭐 당첨 필요 없죠,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벽으로 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건 무조건 벽으로 쳐야 돼요. 왜냐? 이렇게 쳐도 빠따도 안 나오고, 오시로 쳐서 쫑으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는데, 아, 이거 쫑 오시 친다, 지금. 아니야, 반두께 겨냥인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치는데 지금 이렇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정오시 밀고 있는데 뒤에 거 겨냥하고. 그렇지. 자, 그 사이즈는 있네. 리압스. 내가 한 10분 정도 잡아볼게. 자, 이거는 회전 무조건 무회전입니다. 꼭 보면 사람들이 이걸 왼쪽 회전을 주는 사람 있어. 또 오른쪽 회전 주는 사람 있어. 이건 무회전이야. 왜냐 두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회전. 와. 이겼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지금 150대 200이니까 쪼갱이가 16개 남고 도화씨가 15개 남고. 뭐 지금 도화씨가 지고 있으니까 아니 도화씨가 지고 있으니까 도화씨 편 들을게요. 자 이제 드디어 3쿠션 나옵니다 여러분. 쫑이 나지 않을까. 와 자 쪼갱이 됐을까. 너 왜 이래. 박수 치고 있죠. 잘 친다. 야, 지렸다 이번 건 진짜로. 야, 이거 다이렉트 쳐야죠. 다이렉트. 당첨은 좋아. 저러면 당첨 자연스럽게 꺾이는데
이렇게 아. 뭐 죄송합니다 안 하는 거야? 그래 알당구에 죄송합니다 없는 거야? 조용히 해 좀 한다. 자 내가 말해줬거든 회전 주지 말라고. 자 여러분 이거 쉽게 할 때 회전 안 주는 거야. 무회전으로 치는 거야. 회전을 주스로 안 끌려. 물론 400짜리 400 당구가 아~ 치면 상관없지. 안 끌린다고 회전을 주면. 큐 각도가 너무 낮았어. 저런 거 못 치지. 그래 너무 많이 치지 마 너. 그 너무 많이 쳤어 지금 쪼갱. 3점. 한 250대 150초 되겠다. 대대에서는 중대에서는 아니, 250대 아니겠다. 150이 아니고 100대 200. 100대 200. 어 이번 경기 끝나면은 100대 200으로 한번 갈까? 그럴까? 그러니까 아, 모르잖아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100대 지금 200 치자. 점수를 몇 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우리가 이번 판 어쩔 수 없고 다음 판은 첫 게임 치고 나서. 야 기대가리우스 지렸다. 그렇지, 그렇지. 와 나이스. 야 2점, 2점. 쓰리쿠션 2점. 쓰리쿠션 2점. 대박이다. 날마다 쓰리쿠션 치는 쪼갱은 알다마르 치고 있고 알다마르 치는 도하시는 쓰리쿠션으로 치고 있어. 밖에서 둘이. 도하시는 2점 줘야 돼 쓰리쿠션은. 야 이거 앞에 거 안 치네. 야 또 쓰리쿠션이냐? 자세가 완전히 빠졌지 쪽으로. 그치? 이런 거에서 안 되죠. 곡구가 많이 일어나지. 지금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치고 나면은 쪼갱이 많이 떨고 있었거든. 이렇게 쳐보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그치? 거야 쪼갱이. 아 이거 내가 야 이런 방송도 재밌네. 괜찮지? 기분이 좋네. 도화씨가 오니까 재밌지. 오, 재밌네. 모래도 재밌지. 죽방보다 재밌기도 한데 가끔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도화씨가 와서 형 얼굴 쳐다보고만 있었나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가? 그냥 형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나 빵 그냥 터질 것 같아 그냥. 그래 그러면은 이따가 나랑 같이 BJ도 봤으면 좋겠는데. 봐봐 현다 봐봐. 알았어. 잘 치세요 도화씨 화이팅입니다. 구멍 밀어 넣으세요. 구멍을 모르지. 모르지. 원쿠션 치지. 원쿠션 맞았지. 원쿠션 치면 돼. 원쿠션. 자 원쿠션 치면 됩니다. 회전 더 줘야 되는데. 회전 더 줘라. 텔레파시. 야 많이 준다. 야 잘. 그런 회전 좋다. 야 이 회전 진짜 이 회전 되게 힘든 건데. 절대 배신을 안 한다 이 공은. 근데 공을 맞힐 수 있냐가 부드럽게. 중요해. 부드럽게. 근데 공을 맞힐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뭐요? 봐봐. 제끼라우스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전을 많이 줬을 때 두께를 못 맞춘다고. 야 갑자기 제끼라우스를 했어. 마이너스 1점. 야 이거 역시 아까 전에 도화씨가 했던 얘기가 그 너무 많이 놓고 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판을 쳐보고 하기로 했잖아. 다음에 줄여. 도화씨 너무 줄여.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일단은 도화씨 전략이 좋은 걸 수도 있어. 이번 판은 일단 저 치자. 어차피 3판 다음, 이상 된다니까 못 쳐갖고 개수를 깎아서 그때 이기자. 그것도 괜찮지. 도화씨 연락이 많이 오나 봐. 도화씨가 지금 방송하니까. 핸디 더 줄게요. 이번 판 끝나고. 그렇죠. 이제 150대 200인데 다음에 그, 100대 200 친다. 100대 200. 다음에 100대 200으로 갈게요. 지금 도화 씨에 대한 알다마 치는 사고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채팅 보는 거예요, 도화님. 아 쎄. 아 도화 씨도 방송 열었어? 아니 아니. 아닌데 뭔 채팅? 우리 거 채팅. 방. 응. 아. 방송 중이다. 이거 뭐 치는 거지? 뭐야? 뭘 치는 거야 지금? 뭐 치는 거야 이거? 오른쪽에도 주고. 쫑이잖아. 아 이거? 아 이 쫑을 친 거야? 아, 와. 연습 많이 했네 오늘 쪼갱이. 빠킹인데? 아 안타깝지만 빠킹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빠킹이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그러네 그러네. 맞아 우리 형 어렸을 때 생각해봐. 우리 사고 칠 때 끝날라고 해도 안 끝나. 빠킹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 원래... 1학년 딱 입학식 때 있지. 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150 쳤거든. 딱 첫날 갔는데 다 모르는 얼굴이잖아. 3명 당구 치러 간다고 했더니 농구부 1명 나머지 3명 와갖고 5명이 사고를 쳤어. 30 30 30 농구부 120나 150 1 2등 빠지고 3명이 쳤거든. 4시간 20분 걸렸어. 도망갔지. 아니 게임 됐지. 우린 짜장 먹고 4시간 20분. 우리 도망갔었어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이 세 명이 졸업할 때 250 치쳤어. 형이 제일 잘 쳤다며. 내가 뭐 있었지. 유명했어 학교에서는. 그때 형 나만 해서 큰일 났어. 너 고등학교 3학년 잘 쳤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 형보다 잘 쳤을 것 같아. 에이 진짜로? 나 300 쳤는데? 아 300은 나한테 죽어 있을 수 그냥. 나 맨날 2만원 빵. 유도부하고 야구, 유도부하고 농구하고 2만원 빵 형들하고. 그거 운동부하고 하면 어떡해. 짝대기들하고 해야지. 운동부가 짝대기야 원래. 시골은 그렇게 잘 친 애들 없어. 자 이거 뭘 치시냐. 작아. 아까 이전처럼 치면 될 것 같은데? 아까는 앞으로 빠졌잖아. 이번 뒤로 빠질 확률이 높아. 봐봐. 아까는 앞으로 빠졌잖아. 아니 아까도 이전에도 이렇게 빠졌어. 이전에 여기 있는 공? 안 돼. 저기다 파킹하면 안 돼. 여기 있는 공 이렇게 빠졌잖아 아까. 마이너스는 아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도아씨가 나이가 어떻게 돼? 모르겠어. 아, 비밀이지? 인터넷 쳐도 안 나오잖아. 28, 29? 아 그런가? 아 28, 29. 알겠습니다. 알고만 있을게요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매너 기본인데 잘 몰라가지고. 아이씨 형이랑 12살 차이 왜 말하냐고. 나이씨 11살 차이구만. 쉬어. 쪼갱은 31. 2살 차이네. 쪼갱은 31. 2살 차입니다. 자. 자 이거 원 쿠션. 아니 그 우리 대대 17점에서 20점 점수 월요일날 치는 벼들의 전쟁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와 여성분들 사고는 그림이 안 그려지네. 진짜 어렵네.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그림이 안 그려지네. 자 이제 이거 치나? 비껴치기? 도통 회전은 비껴치기인데 쫑이 나겠지 뭐. 야 까비 중대했으면 들어갔어요. 왜냐 중대했으면 공 여기 썼으니까 이렇게 잘라야지 이만큼. 이거 내일 이맘때까지 방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돌아 끝나면 저희 24시간 이거... 동안 지금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 쳐야 되는데 아니, 제가 이거 쳐야 되는데 이러고 24시간 할지도 몰라요. 아 다음에는 줄일 거예요. 100개 돼 100개. 아니 이거 이거 3판 2승에 누가 그러잖아요. 3판 2승에 3만 개빵 어 해자다. 이거 해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30시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방송 둘이 눈, 아니, 둘이 두 분이 눈 삐거놓게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당구 사구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뭐 먹방도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잠방도 눕방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송이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 부드럽게 자꾸 야! 아 이게 안 맞아? 자꾸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꺾이는 각도에 30도 되는 각도에서 아유, 큰일 났는데 이거? 30도 각도에서 자꾸 각도가 35도 40도로 자꾸 커지게 꺾인다는 거는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반대 치면 브레이크 타임 한번 줘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어. 둘 중에 한 명이 10개나 치면 그러면은 지금 나가서 얘기를 한번 하고 올게. 내가. 아, 줄인다고? 어? 아, 다음 판부터 줄인다고. 아 좋다. 그렇지 다음 판부터 줄여야지. 200-80? 200-80? 280? 280이 맞다? 당달! 당달 형이 딱 얘기를 해줘봐. 형이 당달아, 바깥에서 몇 대 맺히면 되겠냐? 직관하고 있잖아. 직관하고 있으니까 형이 몇 대 맺히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당달! 당달 채팅 안 보나 보다. 아니 그거 글 써줘. 글로. 당달 몇 대 맺히냐. 아 지금 200-150 200-150 200-150 아닌 것 같아서. 야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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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퀴즈 너무 커. 부드럽게 부드럽게 또 크잖아. 자꾸 야. 이 각도 크게 나간다는 건 뭐냐 이건 뭐냐 사구의 큰 공에 대한 무게감으로 그치. 익숙해져 있는데 쬐끄만 공을 치니까 분리각이 커지는 거야. 무게감이 훨씬 더 타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거는 평소에 큰 공으로 치다 보니까 사구공으로 쬐끄만 공에 대한 타격의 각도가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당달도 어려운 거야. 지금 멘트를 바로 못해. 머리 아픈 거야 지금. 야 여기 봐봐. 응? 전혀 앉아 있는 게 나 인형인 줄 알았어. 인형인 줄 알았어. 그냥 뭐 문방구에 인형 있잖아. 아 놓고? 어 비슷하지. 아 좋네. 어. 자. 와 얘는 인형. 난 안 했다. 인연. 서로 우리 인연. 그러니까 인연이잖아. 근데 발음이 너무 찰지지 않았냐 너? 발음이 너무 찰지지 않았어. 야, 나는 나이스 쪽에. 야, 잘한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분명히 나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이런 말 못 해, 잘. 야, 이렇게 보내는 거야? 참 조심해야겠네. 인형?
인연이 아니라고 하죠. 그 인연입니다, 인연. 그 인연입니다, 여러분. 쪼갱하고 같이 만난 거 인연 그 자체. 우리나라 발음이 바로바로 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 거예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희가 실력을 알았잖아. 도화 씨는 요 정도 친다. 그러니까 지금 몇 대, 이제 아니, 알았잖아. 150대 110이 정확한 계산이긴 해. 안 될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아까 썼지? 200대 80 차이겠어. 내가 봤을 때는. 200대 80. 200대 80. 200대 70. 대대라서 200대 70까지 줘야 할 것 같아. 이게 중대면 모르겠는데, 이거 대대잖아. 200대 70 차이겠다. 안 되겠다. 200대 70. 200대 70. 좋다. 200대 70. 다음에 200대 70. 80 가자, 80. 80? 80. 70 갖고 이기면 연장 갈 수 있잖아. 결승 갈 수 있잖아. 200대 70. 70? 빡킹이잖아. 70이라는. 아, 담화가 없으니까? 80. 아, 길었다. 200대 80 갈게요. 포지션 좋고요. 여러분, 200대 80 가겠습니다. 야, 우리 조기범입니다. 조기범 지금 여자애. 조기범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 쪼갱, 너 3구 치지 말고 코리아 당권 4구만 나가볼래? 우리 조기범 선수. 아, 아까비. 아. 세리까지는 아니고. 야, 100대 260도 괜찮아. 100대 260? 여자계 조기범이네 지금. 야, 이스탄불 님 말도 괜찮아. 100대 응? 260도 괜찮아. 100대 250. 100대 250.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 아. 100대 250. 어때? 알았어, 알았어. 100대 250 좋다. 100대 250 갈게요, 여러분. 아, 봐, 지금 다 분리가 커져. 그러니까 다 분리가 커지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코치를 한번 하고 가겠다. 이따가 한판 끝나면 코치를 한번 가야겠다. 코치를 한번 가가지고 해야겠어. 지금 가갖고 정확하게 잘해줘야 된다고. 지금 멘탈이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가갖고 지금 도화씨 잘 좀 치시고 여기 손 올리는 순간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잡혀가. 아니 바로 잡혀가. 여기 시청자 안 맞아. 어깨 바로 굳었으니까. 아니 이렇게 너무 가지 말고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고 도화씨 어깨 좀 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푸는 방법 알려주라고. 지금 방구가 어깨가 지금 많이 굳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이 작으니까 분리가 자꾸 커지는 거야. 이것도 지금 없어. 코너로 빠지. 얍!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부러 안 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두 번째 판부터 잘 치려고. 조심해야 돼. 이제 아니 몸 풀리면. 아, 아까 전에 연습 코치 때 보니까 잘 쳤었어. 연습 코치 때 잘 쳤었어, 여러분. 근데 지금 하니까 좀 안 맞는 거야. 지구 있는 사람 응원한다니까 우리는. 다이 파악 중. 그렇지 그렇지. 안 맞으면은 여기서 3쿠션으로. 뭐야 3구 배웠는데? 야 뭐? 5점 5점 한번 5점, 5점 내리세요. 이런 거는 5점. 5점짜리 13대 5? 13대 6. 6. 13대 6 지금은 이거는. 13대 6 이건 5점짜리야 이거는. 13대 6 우리만의 계산법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어. 13대 6 빠킹 될 만한 공을 또 피해갔기 때문에 가산점 2점 더. 13대 8 6만 해 일단. 아, 이거 알았어, 이거 다 대치하고 3쿠션 치면은 13대 10. 13대 10. 이거 다 대치 3쿠션으로 치면 13대 10. 10. 13대 10이지. 근데 역시 5점 4점짜리는 어렵다. 아깝네. 그치? 13대 6. 누구 한 명이 좀 점수 좀 잡아놔요. 13대 6이라고. 13대 6. 13대 6이에요. 이거 꼭 알고 있어요. 예술 점수까지 있었으니까 방금은. 원래 그 예술 점수라는 게 다 있잖아요. 쪼갱은 공도 예술이란 말이야. 쪼갱은 무조건 1점. 공으로 예술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예술 점수가 당연하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맞아 있어. 맞아 있어. 이건 이건 1점. 그냥. 1점. 이쪽으로 치면은 2점. 이렇게 치면 그쪽, 2점. 그쪽. 아 그쪽으로 치면 흰 저 노란 공을 비켜가는 거기 때문에 2점. 이거나 4점 정도. 줘야지. 4점. 왼쪽. 이거는 너무 맞아 있으니까 이건 1점. 왼쪽으로 치면 1점. 그래 1점. 짧았나? 짧았나? 아 짧았어. 위협 점수 1점. 1점. 위협 점수 1점. 나머지 6점. 나머지 6점 대 지금 150이니까 14대 6이니까 9점이네. 9점. 나머지 9점. 이거 여러분 마무리 쿠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필요 없는 점수판이다 이거. 저희만의 점수판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점수판 아니에요, 자, 이거. 또 3쿠션으로 간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지금 이게. 3쿠션 배웠나 보다. 야! 배웠다, 3쿠션. 4점짜리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4점짜리. 야, 샤샤샷. 14대 10. 지금 도화씨 나한테 구라쳤는데? 왜? 3쿠션 기름 오른다고 했는데? 나한테? 아이 우리 방송 나오셔가지고 칠 거죠? 그러면은 4구 한 게임 하고 3쿠션 한 게임 하시죠? 그랬더니 제가 3쿠션은 기를 몰라요.
다 아는데 웬만한 거 우라구는. 그렇지. 근데 방금 10개를 안 치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3가락으로 친다. 자, 학구 쳤잖아. 근데 4점짜리라는 거 지금 알고 있어. 예술 점수를 알고 있냐 지금? 14대 10. 14대 10. 이거 나머지, 치면 또 4점. 나머지 5대 6. 아 역시 4점짜리는 어려워. 나머지 5개 6개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14대 10이잖아. 여기서 약간 그 도하 씨가 쿠션 2개 치면 15대로 이기잖아. 그럼 나가서 도하 씨가 승하면은 쭈갱이 뭐라고 할까? 큐로 때리지 않을까? 때릴 것 같아. 쭈갱이 이겼다 그러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안 맞았어요. 흔들렸어. 안 맞았어? 지금 학구 치는 바람에 흔들렸어. 아, 공, 공 흔들렸다는 게 아니고? 아, 애 자체가 흔들렸다고? 학구 아까 들어가는 거 보고 어? 이거 잠깐 질 수 있겠다. 아, 왼손으로 되죠. 왼손으로 하는 걸 왜 물어봐. 굉장히 지금 예의 범절 그 자체야. 왼손으로 쳐도 되죠. 이런 거야 지금. 그럼 왼손은 내 손인데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럼 갑자기 아유. 쪼갱이 여기서 안 되는데 그러면 안 칠까? 그니까. 쪼갱이 안. 제 손으로 쳐도 돼요. 제가 불려드릴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딱딱 후처럼 내가 딱딱 휴레 딱 놔주는데 이렇게 놔주는데 여기다 치세요. 딱 놔주는데. 아. 쪼갱이 안 되는데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지? 참. 자 여기서 차이 나지. 이런 공 치는 거에서 도하 씨랑 쪼갱이랑 차이 나. 여기서 분리각을 보면 얘는 분리각이 많이 안 되지. 봐봐. 이렇게 그치? 이게 틀려 이게. 부드럽잖아. 다 임팩트 량이. 자, 자 여기서 도하 씨는 이런 포지션이고 쪼갱은 여기서 쓰리 쿠션 포지션이 나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까 말했어요. 무조건 원 쿠트 코치라고. 그러나 여지없이 쓰리 쿠션은. 이게 거의, 틀린 거야. 거의 맞아. 이게 틀린 거예요. 쪼갱이 이런 건 거의 맞습니다. 맞잖아. 안 맞나? 진짜? 아 맞았다. 넌 1점. 자. 자 15대 10. 다시 한번 똑같이 해줄게. 3쿠션으로. 이래서 알수가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 예 어서 오세요. 아, 예 도화시 큐 있어요. 길어. 도화시 큐 있어요. 김치 건가 보니까 롱곤이야. 롱곤인데 아직 제가 못 봤어. 뭐 제품인가. 클레어형이 알 수 있는데 레어형? 혹시 도화시 큐 뭐 쓰는지 엘도라도? 오케이. 아 엘도라도야 저거? 엘도라도 가격이 100, 150만원 밑에야. 엘도라도가 100에서 150 사이. 아 저런 큐고리를 좋아하더라고. 이 쉬운 길을 잘 안 봐. 이런 거를 좋아해. 저런 아이고. 거 자체가 좋은 거야. 살찌님 감사합니다. 1053번치. 아 몰라. 아니 도하 씨도 당구 진짜 하루에 한 3시간씩만 배워도 괜찮을 것 같아. 한 형한테? 나한테 배우면 형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레슨 원래 안 하거든. 레슨 진짜 안 하거든 지금. 도하 씨는 한번 내가 한번 해줄 마음은 있어. 도하 씨는 굉장히 유명한 BJ죠. 네. 자, 나머지 3점. 왜 못 치긴 왜 못 치겠냐? 여자분이니까 여자분은 안 배웠으니까 못 치겠지. 어? 아니, 사심 방송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 내가 뭐 가르칠 수 있다 이거지. 에? 아. 잘 안 배우려고 하니까 나한테. 그렇죠. 지금 홈그라운드에 대대가 공 잡고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도 보이죠. 근데 조아님에 대한 실력의 정보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사고 치는 것만 봤는데 방송에서 사고 치는 거 보면은 못 치지 않았어. 쪼갱이랑 150대 200 쳐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대대니까 지금 이렇게 요 정도까지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아니 뒤풀이 없어요. 도아 씨 이거 치고 가실 거예요. 당구 치고 그 뒷담화 있죠 뒷담화. 가실 거예요, 봐. 오늘 좋았다. 도하시만 오늘 좋았네. 오늘 뭐 뒷담화지. 우리끼리 뒷담화 좀 하자고. 오늘은 쪼갱 집에 보내고 우리끼리 먹자. 오늘 같은 날은. 쪼갱 있으면 또 멘트가 또 불편하니까. 예? 이렇게 하자고. 그래. 당달이랑 셋이. 오늘 저희끼리 한번 먹을게요, 여러분. 야, 아까비. 확실히 우리 쪼갱은 당구를 큐를 잡은 구력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지금 31살인데 10년이 넘었어. 이 공이 열리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잘 치는 사람들한테서 배운 적도 많이 있고. 포달 못 오죠. 포달. 아, 야 힘배합이 거의 뭐 250대. 코당을 내보내도 되겠다. 코당 내보내자 다음에. 어?
코당? 쪼갱, 쪼갱은 코당을 내보내자. 우리 좀 웨어버리 좀 시킬 겸. 근데 내가 참가비 내가 내줄게. 아, 코당 나가려면 와 코당 나가려면은 다이렉트하고 원콜 진찰 쳐야 돼. 그러면 코당을 나가잖아. 사고를 알려주잖아. 3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 큰일 난다. 월요일에 상금을 많이 뺏길 수도 있어. 그걸 잘 알아야 돼. 월요일 날. 아니야, 일단 보내자. 일단 보내보자고. 일단 보내자. 내버리지. 알았어, 제킹. 친구 하자고. 일단 친구 하려면 79개 풍선은 보내줘야지. 아, 나이스. 이건 다 돼. 아, 안 맞았어? 79개 풍선은 보내줘야 친구지. 지금 대대를 안 쳐봐가지고 좀 헤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마음이 아파. 나가서 해커 찬스 이렇게 싸워주고 싶을 때가 없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살려주는 완전 호흡기 살려주는 찬스인데 해커 찬스를 이렇게 오늘 진짜 애는 없는데. 근데 그럴 순 없어. 아, 잘 친다. 두 개 남고. 네, 이제 첫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250대 100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쪼갱이 또 울면 한마디 해줘. 뭐라고? 군디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아, 250대 배치는데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250대 아, 배친다 그러면 250대 100?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멘트. 아니 하면은. 250은 솔직히 좀 많고 여러분 제가 다음 경기는 쪼갱 200 두아시 80? 80 그래 그렇게 해도 되고 200대 80으로 가겠습니다. 네, 200대 지금은 80. 봐봐 지금은 80을 놨는데도 아예 8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못 쳤는데도 더 칠 확률이 크지 이거보다 못 칠 확률은 없잖아 지금 분석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그지. 이거보다 못 칠 확률은 없어. 더 칠 확률은 있어도. 쪼갱도 지금 이 정도면 되게 잘 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봤을 때 200대 80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데이지님 어서 오세요. 예, 허사부라는 분은 프로 맞죠, 프로. 아 좋고요. 나머지 1점. 다음에 200대 80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줄 거지 마이크. 어 마이크 줘. 다음 경기에 다음 경기는 여러분 마이크 마이크를 둘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두 분 다 드리고 저희는 안에서 마이크 끄고 감상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채팅만 하겠습니다. 채팅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크 하나씩 차고 타석이 올라간 사람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강퇴만 시키겠습니다. 저희도 좀 구경 좀 할게요. 이빨 좀 그만 털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치는지 한번 보려고. 여성분들은 당구를 칠 때 무슨 멘트를 하면서 치는가 나 진짜 궁금하고 싶어. 궁금해. 어머. 어머 안 맞을 때 어머. 아이고. 뭐 이런 거 나 듣고 싶어. 쪼갱은 욕 나와. 근데 욕. 이제 욕하면 큰일 난다 진짜. 이게 실전이라서. 에 헨리. 회장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지금 나가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지금 흰 수건이야. 던져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아, 그럼 다음 판에 있어도 던지면 안 돼. 다음 판, 이번 판 포기. 안 돼. 그러면 다음 판 영향이 오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당연히 끝까지 치고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아, 마음 같아서는. 스포츠에서 세트 한번 졌다고 이건 안 해. 끝까지 쫓아가라고 그래. 다음 세트를 위해서. 무효가 어딨니? 무효는 아니지. 무효 없지. 그러면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쪼갱은 뻘지대니? 그 누구한테든 첫 경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든 더 세 보이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죠. 이긴 사람한테. 접전을 찾기에는 정보가 없으면은 아, 나 접전을 찾기 쉽지 않아. 나 진짜 이거 마이크 끼고 치는 거 한번 듣고 싶어. 마무리 쿠션 있죠. 있지. 마이크 그냥 끼고 치는 거 듣고 싶네. 근데 멘트 안 하면 어때? 뭐. 멘트 하도 집중해 가지고 멘트 안 하고 칠 것 같아. 내 봤을 때는. 마이크를 줬는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칠 것 같아. 아무래도 도화 씨는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멘트를 하겠지. 멘트 할 거야. 근데 이제 쪼갱은 멘트 없어. 얍! 야 이거 7점짜리. 자. 야. 도대대 여러분 도대대 도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도대대 도대. 야. 내 마음대로. 틀렸다. 야. 거의 이제 도대대 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대 도대입니다. 이거. 야. 쓰리 쿠션으로만 치시네. 아, 아 돗댄데. 그냥 내, 아, 그냥 대진님 그냥 제 영어 한 거야 영어 돗대라고. 오늘은 유튜브를 안 돼요. 도화 씨가 유튜브에 라이브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유튜브를 껐어요 저희가. 잠깐만. 얍! 얍! 탱크! 아, 이제 이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무리무리 마무리, 쓰리가락구루. 아니면 너 더블 칠래? 야, 더블 좋아해. 이거 더블 칠 거야, 아마. 거의 더블 아니면 쓰리가락이야. 100% 더블이야. 야. 더블? 이거 그때까지 칠 것 같은데? 자. 아까 유튜브 잠깐 켰다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코너로 들어가서 없다. 코너 바리 바리 이러면 바리 여기서 공을 하나 모아 줬는데 붙었잖아 또. 아 붙으면 어려워 또. 이 각도가 어렵지. 지금 몇 각도야 형 이게 지금? 이거? 아 이게 각도가 빨간 공과 빨간 공의 각도가 지금 50도. 50도야? 어. 45도는? 45도는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30도는? 이 정도 되지. 여기가 몇 도인데? 방을 이렇게 쓰면은 뭐 어떻게 공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어,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45도 아니야. 이렇게가 90도고 봐봐 네 칸. 응? 아 그게 뭔 상관이냐고. 이 공과 지금 일자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 각도를 보는 건데 지금. 그치 그 각도로 보는 거지. 이 각도가 지금 50도였다고? 응. 몇 도인 것 같은데? 지금만? 아, 내 수구랑 내 수구랑 말고 일적구랑 이적구랑 얘기. 아, 나 수구까지 하자고. 나 30도밖에 안 돼 보였는데. 나는 50도 맞지. 아, 영원님 1054번째 감사합니다. 팬클럽. 3점짜리다. 3점짜리. 예, 이쪽은 쪼갱은 마무리. 도화 씨는 좀 남았네요. 다음에 200대 80 치겠습니다. 일단 스트로크 자체가 그 도화 씨는 쪼갱한테 한 풀삼 정도는 잡혀야 돼요. 풀삼. 최소 풀삼에서 뭐 알다까지도 나올 정도의 트리쿠션으로 치자면. 근데 알다만은 사고에서 치면 몰라. 그 중대에서 치면 몰라. 그치. 사고를 치는데 중대에서 치면은 이렇게 안 될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데 쪼갱은 본인이 당구를 잘 치는지 몰라요. 본인이 당구를 잘 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알아. 아는데 우는 거야? 반유네. 굉장히 많이 우네. 감성당구야 감성당구. 일단 울고 시작해. 우리 방송에서 울면서 안 아이고 해. 저 너무 꺾인다 옆으로. 아니 해커야 어? 나를 울게 하지 말고 어. 나는 원래 안 우니까 쪼갱 마인드 좀 잡아봐. 쟤? 나는 안 울잖아. 일단 쟤는 때. 술을 좀 줘야 되는데 어. 나는 안 울잖아 솔직히. 하... 자, 제가 가서 도화 씨를 어떻게든 도와줄게 한번. 도화 씨 도와주세요. 끝났다 이거. 아 넘어갔다. 축구선에 턱 꺾였다. 넘어갔어. 아 깁스 말이. 자 이거는 도화 씨가 스트로크 자체가 너무 끈기잖아. 끈기 좀. 자 이거는 여기서 부드럽게 이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건 됐어. 여기서 이렇게 비켜치기. 이렇게 비켜치기 비켜 부드럽게. 그렇지. 야. 근데 이제 좀 감 잡을 것 같아. 감 잡았다 이제. 얼굴에 웃음기가 어, 없어 있어. 그렇지. 얼굴에 웃음기가 어, 없어 있어. 아까 전에 완전 아까 귀여운 인형이었는데 이제 약간 무서운 인형. 무서운 인형. 이 입꼬리하고 눈꼬리가 좀. 윤우대디님 별풍선 100개 아, 윤우대님 1055번째 배 톰크팬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 지금 무서워졌어. 식기다 열받아. 식기잖아. 봐봐 근데 무회전으로 끄잖아. 잘 배웠다는 거야. 무회전으로 끈다는 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회전으로 끈다는 게 잘 끄는 거야 지금. 잘 배웠다는 얇았어. 거야. 얇았어. 처음부터 얇았어. 잘 배웠다는 거야 무회전으로 끈다는 게. 이거 다 오른쪽 회전 들어갔을 거. 나 저거 무회전으로 안 배웠는데. 형이 잘못 배운 거지. 지금 여기서 일방도였으면은 내 가는 각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무회전이야 원래. 무회전이라고? 당연하지. 왜냐. 회전을 왜 줘. 맞은 다음에 넌 두께가 지금 좋으니까 상관없지. 두께가 워낙 먹어 있으니까. 회전을 주는 순간 벽을 맞았을 때 회전이 아, 이용하는 거지. 여기서 쪼갱이 쪼단으로 쪼단으로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 쳤다 쪼갱이. 와 가서 멘트하고 넘어올 때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멘트는 해. 어렵죠. 도화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잠깐만 쪼갱이도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네, 네. 제가 생각한 들어와봐. 거랑 너무 안 맞아요. 어,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아, 아. 너무 어렵다. 아. 어땠어요 쳐보니까 대대에서. 야, 나 투샷 입기 싫어. 아,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죠? 네네. 지금 왜냐면은, 공에, 뭐야, 이 매너곰 형님은? 제가 생각한 그 각도가요. 아, 나 진짜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비교되잖아. 아 이뻐 쪼갱 이뻐 이뻐 이뻐. 아 진짜 한강대교에 빠져버리고 싶다. 우리가 설명을 아까도 했는데 사구를 큰 공을 치다가 치니까 분리각이 커지죠. 자꾸 옆을 많이 꺾이죠. 그래서 그래서 조절을 한 게 있어요. 다음에는 80대 200을 놓고 치기로 했어요. 80대 80대 200. 근데 근데 그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요. 저 꼭 말해주세요. 작은 공 작은 공이랑 배들이 처음 친다고 꼭 말해주세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건 당연히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구에서 사구로 중대에서 치면은 사실 150대 200 치면은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아 진짜로. 지금 150대 200이면 사구에서 치면 큰 공으로 그건 아니야. 마이크 다 차야 돼. 그 마이크 찰 건데 타석에 올라간 사람만 멘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 그렇습니까? 저희 안에서 조용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저희 마이크 끌 거니까 이제 알아서 진행하시고 타석에 올라간 사람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 뭐 저 거기 위에 예, 공치러 가요. 공치러 갈 때만 아무 멘트 다 돼요. 욕 할 수 있으면 욕해도 되고. 아, 네네. 그 다음 지금 마이크 들어요? 자, 잘 가네. 나 바로 나 바로 갈게. 투샷 싫다.